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. 애드립을 잘 하고 싶다면 이것부터 하라 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우리가 이제 애드립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, 애드립이라는 것을 그냥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없는 멜로디를 내가 그 노래의 빈 공간에 맞게 그 멜로디를 내가 만들어서 연주하는 기술을 애드립이라 그래요. 애드리브라고 합니다. 정말 내가 내 필대로라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쉬울 것 같아요. 우리가 없던 것을 만든다 라고 얘기를 좀 쉽게 이해를 했을 때가 애드립이라면, 우리가 이제 꾸밈음이라는 기술이 있어요. 꾸밈음이라는 것은 애드립이랑은 조금 다릅니다. 애드립이라는 것은 어떠한 선율, 어떤 멜로디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면, 꾸밈음은 이 음들 앞에 조그마한 음들을 이제 꾸밈음이라 그래요. 뭐 바람, 뭐 따라란,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꾸밈음이라고 하는데, 애드립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꾸밈음이 완벽하게 돼 있어야지 그 다음에 애드립이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왜 그러냐면요, 사실은 애드립보다 꾸밈음이 더 쉽습니다. 근데 이 꾸밈음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애드립을 하면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? 제가 봤을 땐 순서가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애드립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꾸밈음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마스터가 되고서 내가 이 애드립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때 레슨을 받고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, 이 꾸밈음이라는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애드립만 넣으면 되게 이상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, 내가 애드립을 잘하고 싶다면 이 꾸밈음이라는 부분이 마스터가 되고, 내가 이 꾸밈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게 익히고 그 다음에 애드립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이 애드립이라는 걸 배울 때 즐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꾸밈음,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꾸밈음, 꾸밈음도 애드립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? 뭔가 애드립이라는 것은 멜로디를 만드는 것이고, 꾸밈음은 그 음 앞에 이렇게 멜로디를 만드는 건데, 같은 의미입니다. 얘도 없는 거를 내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. 그쵸? 꾸밈음이라는 것도 결국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애드립이라고 했을 때, 먼저 해야 할 애드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애드립이라는 것을 잘하고 싶다면, 내가 정말 배우고 싶다면 꾸밈음을 먼저 마스터하자 라는 의미를 이 강의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꾸밈음이라는 건 얘기를 할 때는, 이제 내가 어떠한 색소폰에 내가 연주를 할 때 조금 연주하는 게 밋밋한데, 조금 더 내가 노래를 좀 더 맛깔나게, 조금 더 재미있게, 흥미롭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꾸밈음이나 애드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. 아마추어 분들이 굉장히 이제 배우기 힘든 부분이 사실 애드립이라, 꾸밈음이라는 것이 마스터가 되고 나서 애드립을 배워도 충분히 낫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강의를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